기업인 출신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 기업인이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가 너무 어렵다. 가능하면 해외로 빠져나가야 되겠다는 기업인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현 정권의 너무 과도한 노조 친화 정책입니다. 얼마 전 군산의 민주노총 플랜트 노조에서 집회 신고를 99명을 하고 그날 한 690명 정도가 집회를 하는데 경찰이 코로나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집회 저지에 나섰는데 그중 시위에 참여한 노조원 2명이 경찰관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혔어요. 그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반려가 됐습니다. 지금 전국 여러 사업장에 민주노총의 조합은 우선 채용, 부당한 인사개입, 특히 건설 현장에서는 노조 조합원을 우선 채용해주지 않으면 공사장 진입을 저지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너무나 빈번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까지 28건의 관공서 점거 농성이 있었어요. 12회 폭력 시위를 주도했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징역 3년형을 구형받았다가 가석방되고 지난해 연말에 특별사면됐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이 주도한 어떤 집회에서는 90명의 경찰관이 다치고 52대의 경찰버스가 파손을 당했습니다. 민주노총에 대해서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유럽의 좌파 정권들도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그런 입법안을 속속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청와대와 민주당의 상관입니까? 글쎄요, 저는 지난 지방선거 때, 지난 대정부질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지난 지방선거 때 최저임금 개정안에 대한 반발을 하는 민노총의 일부 노조원들이 민주당 지도부의 전북 유세지원장에 찾아가서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디 개가 주인을 물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민주노총의 인식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장의 불법 집회, 불법 행위에 대해서 공권력이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어요. 기업인들이 이런 걸 보면서 이 나라에서 기업하고 싶겠습니까? 예, 총리님께서 노조의 사회적 책임, 노조의 부당노동 행위도 적절하게 제지가 돼야 된다는 데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성훈 의원님 말씀만 듣고 계신 국민들께서는 참으로 그런 것 아닌가 오해하실까 걱정됩니다. 우선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법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과 무관한 것은 물론이고 행정부와도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구속영장을 행정부에서 청구했는데 사법부에서 반려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수리가 안 됐다면 한상균 그 내용은 위원장의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사기업이 직원을 채용하는데 정부가 관여하는 시대에는 그게 언제적 일입니까? 그런 일은 지금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그리고 제 말씀을 지금 오해를 하시는데 잠깐만 제가 좀 쭉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좀 말씀하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죠. 그다음에 이제 한상준 민주노총 전 위원장에 대해서 그 사면 말씀을 하셨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께서 기업인을 사면할 수도 있고 노조 지도자를 사면할 수도 있고 정치인을 사면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권을 매우 절제 있게 운영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사면받은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면할 수도 있고
또 형평성이 맞는다면 그런 것을 한쪽만 보고 그렇게 평가하실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노총이 여당의 상관이냐, 이런 표현은 같이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예, 아니 그래서 민주노총이 왜 아니 이제 왜 민주당 지도부의 버르장머리였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까? 잠깐만 제 말씀 좀 들어. 촛불 혁명에 대해서 본인들이 힘을 보태서 탄생한 예, 정권이기 때문에 예, 제 말씀 좀 잠깐 들어주세요. 예, 예. 그 같이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여당의 상관이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 제가 아는 김상훈 의원님하고 오늘 질문하시는 의원님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느낌을 받을 언론에, 정도로 언론에 그것은 예, 수차례 보도된 내용입니다. 적절치 않다, 이렇게 좀 유감스럽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이나 리더들이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정부에서 좌지우지 할 수 있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마땅치 않은 말씀들도 자주 하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적을 하기도 하고 또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니까 그거 한마디 한마디 대해서 이렇게 하시지는 마시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노조의 그 사회적 책임, 당연히 사회적 책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노조가 특히 노조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책임이 있는 노조의 지도자들은 그야말로 국민들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적절하게 처신하고 말씀하시고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그래야만이 그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또 제3의 노총이든 미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부 출범하고 나서 노조의 집회가 14,700회 정도 이런 것입니다. 2017년에서 2019년까지 2015년에서 2017년도까지보다 두 배가 더 집회가 많아졌어요. 각 집회 현장에서도 경찰 공권력이 통제가 안 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되고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이 좀 각별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예, 만약에 노조가 불법 집회를 계속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 조치를 해야 되고 물론 뭐 가능하면 미리미리 말씀을 해서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불행히도 불법 집회가 자주 일어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정권 임기 말 2022년도에 드디어 국가 부채가 1,000조를 돌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1인당